다음은 전기와 자기 전기 에너지의 이용에 자 3회의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0볼트 100와트인 전기 기구가 있다. 이 전기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지금 1번 보면은 전기 기구의 저항은 400옴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이 전기 기구의 저항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보면은 200볼트 전원에 연결했을 때 100와트의 소비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항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력은 우리가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공식도 있었고 또 뭐냐면은 저항분의 자, 전압의 제곱이다. 이런 공식도 있었죠. 그럼 요거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전력의 값이 자 100W로 왔습니다. 그 뭐냐면은 자 전압은 저항 R분의 전압이 지금 200V라고 얘기했으니까 200 곱하기 200이 되겠죠. 자 이거의 값이 자 100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하고 200하고 이렇게 약분되면은 자 R분의 400이 자 1이 되겠죠. 따라서 저항 R의 값은 자 400옴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전기기구의 저항은 400옴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100V의 전원에 연결해도 저항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 저항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전기기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기기구를 100V에 연결하건 200V에 연결하건 자 저항값은 변하지 않게 되겠죠.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면은 자, 200V의 전원에 연결하면 0.5A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조금 여기 보면은 전력을 구하는 공식 중에서 자, 위에 있는 공식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력이 지금 현재 100W이기 때문에 자, 100W는 지금 전압이 200V. 자, 200V 곱하기 소비 전력 전류의 세기 I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I의 값은 0.5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5A의 전류가 흐른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자 100V의 전원에 연결해도 소비전력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100V의 전원에 연결하면 소비전력은 어떻게 변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자 전력은 아까 R분의 V제곱이라는 요 공식을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항의 값이 먼저 번에 400옴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400분의 그 다음에 전압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전압은 100V니까 100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되면은 이게 4니까 4분의 100 곧 얼마? 25W의 소비전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0V에 연결했을 때는 100W의 소비전력을 가졌었는데 자 100V에 연결했더니 25W의 소비전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